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을 다루느냐. 자, 여러분들, 가등기 지금 보시는데, 가등기는 지금 어디를 보시느냐. 교재 여러분들 페이지로, 예, 378페이지. 자, 이제 가등기는 의의를 먼저 읽어보고 얘기 들어가 볼게요.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형광펜, 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것과 채권 담보 형광펜 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등기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일반의 가등기 형광펜 라 하여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질 뿐이냐. 후자는 담보 가등기 형광펜 라 하여 담보권에 준하여 경매 신청권이나 우선 변제력과 같은 실체법상 효력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거기서 형광펜 친두 개. 채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거냐, 채권 담보하기 위한 거냐. 채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걸 일반 가등기, 채권 담보하기 위한 걸 담보 가등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풀어나가기. 자,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 찾아와서, 이 토지를 사기로 미리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매매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약이라는 건 지금 사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돈이 없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지나면은 대금이 마련되면 계약서는 나중에 좀 쓰고 싶어. 그런데 그걸 미리 지금 약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매매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은 자, 1번. 나중에 장래죠. 장래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은 매도인에 가지는 토지 소유권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다가 자, 언제 생기느냐면 장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치러야 생길 텐데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다가 등기소에 가서 만약 가짜입니다. 가등기 쳐달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만약 가짜냐면 매매 예약을 하면 상식적으로 장래 이 땅을 사기로 예약을 받으면 장래 꼭 매매 계약서를 쓰러 을은 올 것이다. 쓰러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만약 가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장래 나중에 내가 매매 계약서 쓰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나에게 생길지도 모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2번 순위 보전받는 걸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을 쓰는 행위는 시간의 순서를 첫 번째 매매 예약하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장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걸 이제 본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순서는 이런데 지금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와 구별하는 것을 갖다 이제 개념에서 해놨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똑같은 갑의 토지인데 이번에는 을에게 찾아가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이 을에게 찾아가서 3억을 빌려달래. 그러면 3억을 갖다가 을이 갑에게 빌려주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채권자가 3억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면 채무자가 내땅 담보 잡힐게. 그러면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땅을 담보로 잡는 권리를 우리 뭐라고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저당권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채권자는 이 3억을 갖다 회수하기 위한 담보를 채무자한테 요구할 때좀더 강력한 담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좀더 강력한 담보를 요구한다는 건 3억 채권을 회수하기가 더 쉬운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네땅
담보로 자 잡혀오려면 저당 설정하면은 나중에 이게 왜 번거롭냐? 3억 안 갚았어? 아 그럼 경매법원에 이 땅을 경매 붙여야 되고 이 땅이 계속 유찰이 떨어지면 또 이걸 주구장창 또 어느 세월에 그거 기다려 3억을 빼가. 아나 번거로워. 그러지 말고 3억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3억 안 갚으면은 네 땅을 갖다가 나한테 나중에 주어. 그럼 3억에 자 땅을 대물 변제 예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법에서 이제 배우실지도 모르겠고 안 배우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물 변제라는 건 내가 3억을 빌려가지만 3억을 갚는 걸 대신 물건으로 내 토지로 물건으로 갚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3억을 못 갚을 경우는 뭐가 된다? 3억을 못 갚을 경우 이게 대물 변제 예약이고 나중에 3억을 못 갚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못 갚게 되면 2번 가등기 쳐야죠. 소유권 이전. 자, 이거는 자, 땅 사기 위해서 가등기 받는 거예요. 땅으로 대신 갚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쓸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받아놨죠? 나중에 3억 변제 안 했어.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이땅 내가 대신 줄게. 땅을 대신 줄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계약 체결해서 마무리 4번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대물 경제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이 토지를 갖다 갑의 토지를 경매 붙여서 경락 대금에서 3억 채권을 갖다가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보십시오. 원위치. 3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랑 담보 가등기를 쳐놓은 거랑 막강한 위력의 차이를 저당권을 설정해 놨으면은 경매만을 붙일 수가 있지만 담보 가등기를 쳐놨으면은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게더 막강한 건가를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까지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얘기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들으시는데 민법 시간에 시험 문제를 아예 찍어 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쳐놨죠. 그럼 나중에 자, 이 땅을 소유권 경매 붙이는 건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경매 붙이는 절차는 뭐 별도로 시험 문제 안 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면 이 땅이 실제 거래가가 금매로 내놔도 5억에 금방 팔리걸랑? 그러면 3억으로 지금 이 땅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5억짜리 땅을 3억으로 가져가면은 경제적 약자, 갑에게 불리하지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에 갈 때는 까고 가져가. 땅주인에게 까고 가져가. 그 까는 절차를 뭐라 부르냐? 청산 절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아예 나 시험 나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릴게. 청산 절차 이거 밟는 거. 네. 왜 3억짜리 땅을 도둑놈 아니야? 이거 이 채권자 이거 강탈하는 거 아니야? 3억에 가져가면 어떻게 해? 소유권 이전할 때 5억 금매로 내놨으면 2억을 까고 가져가야지. 2억을 까는 절차를 뭐라 부른다? 청산 절차.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민법 한 문제 날것 같아요. 꼭 나요 하고 공부하셔야 돼. 꼭 나요. 민법 선생님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 청산 절차 어떻게 밟는지. 시험 대상이 누구한테? 그러면 2억 청산 너한테 까줄 거 2억이야. 청산금 평가하지요. 그 평가를 누가 하는지, 그걸 평가했으면 2억을 갖다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그게 시험 문제 대상이에요. 예, 아예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됐다. 이제 그만 제가 그만 가면 더 가면 안 되고 그만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거랑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가등기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는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울 가등기라는 거. 이건 이제 시험의 대상이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1차 과목의 시험의 대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로만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자, 이제 가죠. 378페이지. 자, 중단에 2. 가등기의 대상. 이제 형광펜을 잡으셔야 되는데 양가로 1. 가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형광펜. 자, 이제 그다음에 자 먼저 정리하고 양가로 2. 가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률이 나오는데 변동만 형광펜. 3번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서 청구권 형광펜. 자, 그래놓고 자 필기구 드시고 양가로 1, 2, 3 세로로 쭉 묶으세요. 묶으셔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 정리하셨으면은 자 이제 갑니다. 가등기 요건은 지금 이제 정리했던 세 가지. 자, 1번 권리 키워드 쳤죠. 2번 변동. 3번 청구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미시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권리, 이전, 변동, 청구권, 3번, 가등기.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등기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시험 문제가 다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가지 권리를 가등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형광펜 갖고.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해놓고 두 번째 줄로 가서 가로 안에. 보이셨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직권, 임차권. 그러면 자 이제 시험 문제 가볼게요. 여기 나왔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형광펜 친 권리 눈으로 이제 보는 연습하셨죠? 유치권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질권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할 수 없다. 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으로 정해진 권리 눈으로 익히시면 그 권리에 유치권, 질권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 쪽으로 가볼게. 자, 이쪽 키워드 변동. 가등기로 대상이 되는 권리 변동 나왔죠? 첫 번째 줄은 고정하시고 중단부에 첫 번째 줄에 설정 따로 치세요. 이전, 변경, 소멸. 자, 그럼 네 가지네. 설정 청구권, 이전 청구권, 변경 청구권, 소멸 청구권.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났던 거. 보존 등기는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났던 거. 자, 두 번째. 처분 제한 등기. 처분의 제한 등기. 관공서의 일방적인 촉탁이어야기 때문에 청구권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변동은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설정 청구권, 이전 청구권, 변경 청구권, 소멸 청구권이 손해보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가등기 할 수 없다.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키워드. 청구권 형광펜 치셨죠? 자, 이제 요거는 자, 그 옆에 첫 번째 줄에 채권적 청구권 보이십니까? 형광펜.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 있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이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된다? 채권적 청구권. 자, 이제 여기 가보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또 나네. 이거와 대립되는 법률 용어가 우리 민법을 배울 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을이 나중에 매매 계약 체결하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나중에 매매계약청이라고 을에게 발생하는 청구권이 갑 아닌 병, 정, 무 아무에게나 을이 다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배타적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로 순위 보전 안 받아놔도 된다는 거죠. 왜? 나중에 가등기로 굳이 안 받아놔도 나중에 그 청구권이 생기면 갑에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는 나중에 이걸 안 받아놨다가는, 2번 가등기를 안 받아놨다가는 갑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을 못할 경우만 순위를 보전 받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로 순위 받아놓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으면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부관. 부관, 부관. 자, 이제 부관은,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생기면 권리 변동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 변동 청구권이 장래에, 자,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이 권리변동 청구권이 생기면 그 확실한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한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권리변동 청구권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게 되면은 이걸 법률용어로 조건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거를 기한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권리변동 청구권이 생기는 데 있어서도 뭐를 붙일 수 있도록 되냐? 부관이라는 걸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관은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고 부르고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확실한 사실 기한에 있어서는 장래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기, 장래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정지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만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 그러면 가등기는 장래 이 권리 변동 청구권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확실한 사실이 도래하면은 효력이 생기는 기한을 뭐라고 부르죠? 시기. 그러면 당연히 종기는 장래 그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이 청구권이 생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은 종기는 붙일 수가 없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정지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 그러면 당연히 효력이 청구권이 장래 생기는 조건을 걸 수가 있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부관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기한은 어떤 기한을? 시기를 붙일 수가 있고, 조건은 어떤 조건을?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두 가지 다 해볼게. 자, 요거. 매매 예약 체결하면서 이 장래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0년 10월 28일로 잔금 치르는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매매계약 시? 있죠. 매매계약 시, 나 장래 이 매매계약을 나중에 내가 대금이 마련되면 아무 때나 찾아올게가 아니라 10월 28일로 이 날짜를 정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있다. 그게 그러면 언제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 언제 되면? 10월 28일이 도래하면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매매 예약을 체결하는데, 자, 장래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을 갖다가 10월 28일로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써.
10월 28일이 잔금 지급일인데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을 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10월 28일 도래하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생깁니까? 그날 도래하고 그날 시험 5시에 합격까지 되어야 그게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10월 28일 날 잔금 치르기로 해서 뭐요?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10월 28일 잔금 치르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 발표 5시 넘어서 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면은 잔금 치르기로 해서 그게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둘 다 가능하다. 시기를 붙일 수가 있고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뭐는 안 된다? 종기를 붙이는 것이나 해제 조건을 붙이는 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요 요건 충족하면은 요 요건 충족하면은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갑니다. 이 요건 지금 충족했죠. 그러면 매매약에 따라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는지 소유권 권리 이전 변동에 있죠.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가등기 하죠. 요 가등기는 자 그럼 가등기가 2번 되려면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신청이 있어야 가등기 해주지 절대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한다면 가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이라면 시험 문제 안 날 텐데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자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380페이지 상단에 가등기 공동신청이라는 용어가 보일 것이고 2번에 단독 신청이 보이시면 형광펜을 쳐두시고 기억번 작업할게요.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형광펜 고개 들어보시죠. 갑의 토지의 을이 매매 예약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치려면은 을이 가등기 받는 권리자고 갑이 가등기 해준 의무자죠. 의무자와 권리자가 즉 갑을 데리고 등기소에 가야 을은 가등기를 칠 수 있다. 그걸 공동신청이라고 하는데 단 법에서는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오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갑이 같이 등기소에 들어가야 가등기를 을은 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갑이 을에게 승낙서를 써줄 경우 을의 갑의 승낙서를 들고 을이 등기소에 들어오면 단독으로 가등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갑의 승낙서 받았으니까 등기해줄 가등기해줄 사람이 바빠서 못 가준다고 가도 된다고 승낙서를 써줬으니까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니은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한 경우 형광펜. 자, 그럼 키워드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을은 2번 가등기를 이거 치려면 등기부에 치려면 갑을 데리고 가야 된다. 공동 신청. 그럼 갑이 바빠서 못 가겠다면 갑의 승낙서를 들고 들어가면은 의무자의 승낙서를 들고 가면 을은 단독으로 가등기 칠 수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이 같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동 신청 절차 협력 안 하고 승낙서도 안 써주고 그러면은 을은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등기는 다른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면 법원 가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이 가등기의 경우는 공동신청 협력 안 해주고 승낙서 안 써줄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명령 신청을 해야 돼요. 땅 주인이 매매 예약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안 해주는데요. 승낙서도 안 써주는데요. 그러면 그 명령 신청을 법률용어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하죠.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 을이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제기합니다. 그러면 재작년 문제 시험에 어렵게 어렵게 나는데 실무 얘기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를 재작년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1번 가등기 해줘야 될 땅주인, 이 사람 의무자죠.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2번 가등기 받을 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3번 가등기 받고자 하는 토지가 소지하는 관할 주소지 법원. 이렇게. 자, 정답. 권리자 의무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부동산은 무조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받을 사람, 해줄 사람,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 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은 갑과 을의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토지가 소지하는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가서 가등기 가처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A번에 보이시죠? 소문자 알파벳 A 세 번째 줄로 가서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이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했으면 법원에서 자 을이 제출한 그 서류를 갖고 소명 자료를 갖고 왜 매매약했으면서도 가등기 해주러 같이 안 가고 승낙서도 안 써져.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죠. 판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명령문이 을에게 도달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명령문을 들고 등기소에 을이 들어가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그럼 결국 을이 가등기 할 수 있는 사유,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갑의 승낙서 첨부하면 단독. 갑이 승낙서 안 써주면 갑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해서 법원에서 내려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법원에서 송달되면 그걸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 시문 잘 나니까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두 가지만 지금 꼭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죠.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382페이지. 신청 시 특칙에 검인 허가 동의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다음 과정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등기 절차 총론에도 서류 문제를 정리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번 과정에. 예. 왜냐하면 이쪽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차 총론에서도 서류 문제를 다 뺐습니다. 다음 과정에 이제 정리하라고. 예. 이건 보지 마시고. 4번 가등기 실행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양가로 일 가등기 하는 장소 첫 번째 줄에 키워드 형광펜 갑구 또는 을구 보이셔야죠. 갑구 또는 을구.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 자, 권리 변동 청구권 순위 보존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갑구에 가등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청구권 가등기니까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 변동 청구권은 갑구에,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청구권은 을구에 가등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 383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양가로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거기에서 양가로 3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요거 나오는데 자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자, 이렇게 소유권 갑 이 토지에 지금 을이 매매 예약해 갖고 자 가등기를 하려고 해. 자,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 권리자 을 가등기 순위 2번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 가등기를 하려면은 자 가등기를 이제 하려면 갑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 공동 신청 갑과 을이 신청하는 거 지금 배웠죠. 자, 단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도 있습니까? 있어. 갑의 승낙서 첨부한 경우는 갑의 승낙서 첨부한 경우는 단독.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해서 법원서 내려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들고 가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어. 이제 지금 2단계까지 온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죠.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토지, 을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갖다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 병 이렇게 이제 됐다면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등기권자가 뭐를 하냐, 본등기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라는 걸 이제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자 이제 보시죠. 자,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자는 지금 누구겠습니까? 가등기권자 을이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자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의무자는 소유권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될 의무자는 현 땅주인은 병, 가등기 해줬던 전 땅주인은 갑.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게 시험에서 문제가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나왔어요. 자, 의무자는 땅이 제3자 명의로 병 앞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제3취득자 병이 가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갑이 본등기 의무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대 누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쪽.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위에 상단에 양가로 3번 383페이지에 제일 위에 양가로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요거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하는 게 아니라 을과 을 다시 두 사람이서 갑의 땅을 사기로 해갖고 두 사람이서 투자해갖고 땅을 사기로 가등기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 다시 두 사람 명의로 가등기 받아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이게 왜 많이 났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것은 실무사건에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나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 반드시 본등기는 뭐만 본등기 하도록 돼? 자기 지분만 본등기. 을-의 지분권까지 절대 을이 본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 자, 전원의 지분 본등기, 자기 지분만 본등기, 자기 지분만 본등기하지 전원의 지분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꼭 인식해 두십시오. 예, 요거는 교재에 있어요. 거기에 383페이지 상단에 양가로상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여러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 전원의 지분, 각자의 지분, 고 형광펜. 각자의 지분의 형광펜. 어디다 그럼 쓰세요. 전원 지분 X. 강조 또 한 번 해도 돼. 전원 지분 X. 시험에서는 그렇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1위는 전원의 지분을 본등기 신청해야 된다.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해야 된다.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 자, 이제 됐고요. 자, 5번 가등기 효력 가죠. 자, 그건 2번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형광펜 치시고 자, 그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여백 많으니까 메모 꼭 할 게 있어요. 물권 변동 효력 생기지 않는다. 옆에다가 자, 추정력 X 이렇게. 추정력도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대항력 X 시험 났던 것만. 대항력 X 처분 제한의 효력 X 자 그러면 5번 제목이 가등기 효력 아닙니까? 가등기는 물권 변도 효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처분 제한의 효력도 없고 없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교재 넘겨보시면 384페이지 6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신청
형광펜 잡으시고 정리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 보세요. 줄이 길은데 6, 7 줄로 가는데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가등기를 할 때 소유자이며 쉼표 가등기 후 형광펜이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거 정리하고 나서 키워드 좀 거꾸로 정리한 거예요. 예. 자, 이거 다시 한번. 땅 주인이 병 앞으로 땅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절대 본등기 할 때 병이 본등기 의무자가 절대 아니고 갑이 본등기 의무자이다. 예, 이거 꼭 기억할 것.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85페이지 등기 기재에 나와 있고 양가로 2 공동 가등기권자가 나오네요. 정리 들어간 거. 1.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자 전원이 전원명의의 본등기 신청하거나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럼 틀린 지문으로 묻고 싶으면 그러나 다음서부터 지문을 시험에 출제하겠죠. 주재원이 그러나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으로 전원명의의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꼭 형광펜 쳐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386페이지 한 페이지 뒤로 넘기시면은 핵심 체크를 해서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하실 때 눈으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로 가보시느냐. 388페이지로. 하단에 7 본등기의 효력 나오죠. 자, 이제 효력 나오면은 자, 이제 효력 옆에다 좀 메모를 좀 해주세요. 옆에다가 본등기의 효력 옆에다가 따로 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 글자 본등기 써놓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거 몇 개 없어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구조를 지금 그려놓고 옆에 여백에다가. 본등기 순위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자, 순위는 소급 O, 효력은 소급 X.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래 놓고, 자, 효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또 법률 용어로 뭐라고 되냐, 물권 변동. 이렇게. 물권 변동. 효력 밑에 네 글자 하나 더 보충해서. 물권 변동. 자, 그러면 요거 정리가 이제 되셨으면은, 자, 소급된다, 소급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 갖고. 갑의 토지에 을이 소유권이 요청 가등기 받아놨죠. 그 토지가 지금 병 앞으로 소유권이 지금 넘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은 자 가등기 이후에 지금 병의 소유권 등기가 등기돼 있죠. 그러면 본등기가 자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다 본등기해 주느냐면 병의 소유권 등기 밑에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의 전산 기록이죠. 여러분들이 엑셀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본등기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없던 칸이 이렇게 생성이 돼. 여기에. 그러면 제3취득자의 등기가 있었을 때는 이 빈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본등기 입력 작업을 하면 여기에 빈칸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버립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에 만들어져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전받은 소유자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 본등기 했죠. 본등기 하면 순위번호를 따로 안 쓰고 가등기 때 2번 받아놨죠. 이 순위번호를 그대로 화살표 거꾸로 올라가서 준다는 겁니다. 이거 순위 소급 순위 소급 순위 소급.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본등기 순위는 3번 다음에 4번의 순서를 줘야 되는 4번의 순서를 본등기 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가등기 때 받아놨던 순위를 소급해서 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본등기 효력이라는 건 민법에서 5번이나 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을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했죠. 그럼 먼저 지금 3이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동일한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 두 개가 지금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음.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우선하는지 병의 소유권이 우선하는지를 가려야지요. 그걸 가릴 때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유권 취득의 전후에 의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한 순서를 가릴 때는 같은 갑구 안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람의 순위 번호는 몇 번? 2, 3번. 나중에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의 순위 번호는 소급돼서 2번으로 확정되죠. 그러면 이 3번 등기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전부 부적법이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소를 누가 처리해 주느냐? 등기관이 직권 말소 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양립할 수 없는 제3취득자의 등기 말소 누가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까 말소 등기 파트에서 말소 신청이 들어와야 말소하는데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등기하는 파트에 제가 조금 이따 셋째 시간에 이걸 나갈 겁니다 하는 게 지금 이 파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시면 밑에 그러면 388페이지에 자 이제 양가로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격리된 등기 처리 그게 이제 등기의규 법조문인데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1 눈 고정해 보시고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등기 중 다음 각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형광펜을 먼저 모두 직권 말소한다 그랬고 자 다음의 각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권 말소 못하는 거 볼게요. 기억번 해당 가등기 형광펜 니은번 전 형광펜 전 가등기 전이라고 나와있죠. 전이라는 한글 형광펜 디귿번도 전 형광펜 니을번 대항 형광펜 대항 가등기권에 대항 나오죠. 대항 이게 엄청 쉬운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제가 마무리 자, 이제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자 소유권 가등기 을 앞으로 자 본등기 했죠.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3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권자 B. 그러면 가압류 3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 갑의 땅 소유권에 지금 가압류 B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채무자가 땅이 있는 걸 찾아내 갖고 지금 가압류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등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에 자 2-1 이렇게 해놓고 가압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C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C의 가압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들어왔느냐 하면은 2번을 봐야지 2번 소유자 내 가등기권자 내 가등기권자의 가압류 들어왔죠.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게 되면은 가압류 등기 순위는 몇 번? 3번. 그럼 전소유자에게 들어온 가압류니까 이건 내가 순위가 2번이니까 나보다 본등기하는 사람 을 입장에서는 후순위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떠안아요? 안 떠안아? 안 떠안아. 이거는 뭐가 돼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데 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 시의 가압류는 나가 가등기 전화했을 때 나한테 들어왔던 가압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가압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없다로 가는 것은 시험 지문에서는 끔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뭐라고 지칭을 한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이렇게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키워드 쳤던 걸 보세요. 첫 번째 기억번 뭐라고 쳤어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그럼 고개 들어보시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다는 건 가등기 보전 받아놨던 2번에 반드시 뭐로 들어가게 돼 있다? 부기
등기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본등기에도 이 가등기권자 본등기하는 사람에게 객일 수 있는 객일 수 감유권자가 씨에게 씨는 을에게 네가 본등기했다 하더라도 객일 수 있는 감유권자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거를 건들지를 아니하고 얘만 증권말수 한다는 거지.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요것만 원리 아시면 돼.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기 바라고. 뒤에 이제, 이의신청 파트는 이건 뭐 이번 과정에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의신청 파트는 이제 이건 다음 과정에 하기로 하고, 요 시험에서 한 3, 4년에 한 번 나오는 건 마지막 과정에 정리하셔도 되니까. 예, 오늘 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